안녕하십니까. 파라다이스 시티 리조트의 성공 요인 분석에 대해 발표를 할 청주대학교 관광항공경영학 전공 박수현, 신수현, 이지혜, 조유정 발표자 안종혁입니다. 목차는 조사 배경 및 목적, 조사 방법, 조사 결과,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사 배경 및 목적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복합형 리조트 산업이 계획되고 조성되는 현상이 일어남에 따라 이러한 흐름에 맞게 국내에서도 시작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복합형 리조트인 파라다이스 시티 리조트는 사업을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올리며 최근 호텔리어즈 1위까지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후발주자로 시작했음에도 단기간에 큰 인기를 끌수 있는 성공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점이 발생해 이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사 방법입니다. 파라다이스 시티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홈페이지 방문을 통한 조사를 하거나 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전문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교수님과 상담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이후 팀원들과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종합해 의문점을 해소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박고은 교수님의 리조트 개발 계획과 경영에 제시된 리조트 사업의 추진체계 모델을 바탕으로 파라다이스 시티를 조사 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리조트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시설과 환경, 상품 구성 및 판매 방식, 그리고 기대 이상의 경험으로 나누고 분석 후 결론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설 및 환경 특성입니다. 먼저 파라다이스 시티는 주변에 특별한 자원은 없지만 인천공항이라는 대규모 공항이 인접하여 주변 지역과 단절된 형태로 그 안에서 하나의 단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독립된 새로운 도시로서 파라다이스 시티만의 모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특성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은 파라다이스 시티의 카지노입니다. 파라다이스 시티의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 시설로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카지노 중 후발주자임에도 큰 성공을 하였고, 다음 그림과 같이 타 리조트와 비교하여 높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시설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했을 때알수 있는 특징은 카테고리화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주요 시설인 숙박시설, 메인시설, 그리고 기타 시설입니다. 다음 사진들은 시설의 외관과 내부 사진입니다. 사진들을 보시면 알수 있듯이 각 시설은 외관과 내부 모두 각각 다른 분위기와 테마를 형성하여 시설의 다채로움을 볼수 있는데, 이 시설들 모두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통일성을 갖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강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을 카테고리화 시켰을 때 하나의 시설군을 차지하는 기타 시설은 숙박시설이나 메인시설에 비해서는 큰 매력과 특성이 없는 것 또한 특징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상품 구성 및 판매 특성입니다.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구성되어 판매되는 상품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표를 토대로 숙박객을 위한 상품 구성이 발달되어 있었고, 의외로 일반인을 위한 상품 구성이 발달되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먼저 상품 구성 1은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메인시설을 먹는 형태로서 숙박객을 위한 기본 패키지 상품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패키지 상품에 구성되는 메인시설은 심혈이 한정되기 때문에 상품 속 메인시설의 할인권을 제공함에 따라 다른 시설에 대한 소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품 구성 1은 패키지 상품인데도 회원과 비회원에 대한 범위가 미비해 특히 일반인의 접근이 쉬워 호캉스 족과 같은 고객을 유치하기에 용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품 구성 2는 준 패키지 상품으로서 숙박시설 및 숙박객 전용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상외로 상품 구성 2는 파라다이스의 주력 상품으로 테마 사람 단위별로 다양한 상품군을 선보이며 가장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만큼 숙박객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높은 퀄리티로 사람들의 이용을 촉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품 구성 1과 같이 다양한 메인시설의 할인권을 제공함에 따라 다른 메인시설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상품 구성 3은 개별 판매 상품으로 메인 시설에 해당합니다. 메인 시설의 판매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메인 시설을 판매하는 데 있어 이용 시간 및 회원별로 이용권의 혜택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용권 간의 혜택 차이는 크게
크게 하고 가격의 차이는 미비하게 설정한 상품을 구성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실질적으로 공급자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화된 메인 시설 중 시메르, 원더박스, 크로마 상품들의 경우 상품 구성에 포함되지 않은 부수적인 상품이 존재하여 추가 수익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경험 및 가치 창출 서비스입니다. 먼저 상품 프로모션 전략이 강화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품의 프로모션 전략으로서는 계절적 요인에 맞춘 가격 할인, 특별한 어메니티 제공, 그리고 고객의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숙박객 중심의 서비스가 발달되고 있는 것이 특성입니다. 특정 숙박 상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버틀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들에게는 Artistic 24-hour라는 Late Check-in Out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무형의 서비스를 통하여 직원 복장 및 용모나 쾌적한 시설과 음향 등의 유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명찰에 해당 직원이 구사할 수 있는 언어를 표시해 줌으로써 공통적인 서비스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회원 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시티의 회원 관리는 파라다이스 리워즈라는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3가지의 종류로 나눠집니다. 이세 등급에 따른 시설의 적용 범위는 동일하나 시설에 대한 이용권의 매수와 할인율을 높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익성이 이미 보장된 카지노를 제외한 메인 시설의 할인권 및 이용권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고, 이는 시설에 대한 수익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다음은 레드, 퍼플, 골드 세 등급으로 나누어 다양한 할인 및 혜택이 정리된 표입니다. 즉, 할인 및 연계 쿠폰이 동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회원 종류의 다각화를 실현하고 있고, 누적 마일리지 제도로 인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수익성이 증가하고 재방문을 유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파라다이스 시티의 성공 요인을 피라미드의 형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단지화된 공간에 각각의 시설이 하나의 예술로 묶여 우리들만 시티를 창조하였고, 준 패키지 상품을 통한 독특하고 차별적인 상품을 구성하고 판매하여 새로운 경험 및 가치를 창출해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성공 요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형태를 기반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파라다이스 시티는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고 볼수 있는 숙박 시설을 중심으로 숙박을 더욱 매력적이게 만드는 메인 시설을 가까이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을 구성하는 것에 있어 메인 시설의 할인권을 포함하여 판매하여 방문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희는 파라다이스 시티가 빠르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조트가 갖고 있는 시설 및 환경에 대한 이를 고객의 니즈에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직접 고객의 리조트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다른 리조트에서 느낄 수 없는 만족도 높은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이 리조트를 성공의 길로 안내하는 삼위일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다음에 잠시 회원 한마디씩 하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으로 같이 고생한 팀원들의 소감 및 느낀 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기존에는 단일형 리조트가 활성화가 되며 숙박만을 이용하는 고객의 비중이 높았는데, 최근 리조트에서 숙박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리조트 산업이 변화하면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여러 유형의 리조트가 등장하는 것에 조사하는 것이 재밌었고, 그러나 이렇게 복합형 리조트가 성장을 하는 경우에는 리조트에서 카지노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파라다이스 시티 역시 카지노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카지노를 제외한 다른 시설을 활용하여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지 고민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조원 신수연입니다. 아무래도 파라다이스 시티가 국내 최초의 복합형 리조트다 보니 자료가 많이 없어 깊은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리조트들 사이에서도 후발주자인 파라다이스 리조트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성장을 하게 되었는지 조사하는 데 있어 저희 조원들 모두 흥미롭게 조사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회원제 같은 경우에는 무료 가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해 재방문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상으로 청주대학교의 모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포스트 코로나 안동시의 관광 자원의 발굴에 대하여 발표하게 된 관광경영학과 박건우, 정윤환, 김규철이라고 합니다. 안동시 관광사업의 실태 및 안동시의 현황은 안동시는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관광사업에 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매년 국제탈춤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와 코로나 확산 위험으로 인하여 올해 국제탈춤 페스티벌은 취소되었고 그로 인해 지역 경제 또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국제탈춤 페스티벌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또한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고 이를 대안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안동시의 숙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안동시의 관광사업은 코로나 이후 시대가 와도 발전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광사업의 난항시대에 있는 안동시는 코로나 이후에 관광사업을 위해 새로운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을 발굴해야 합니다. 안동화해 페스티벌의 발전 방안과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안동 산업 관광 상품인 대마초를 이용한 햄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 사업에서도 산업 관광과 문화 관광을 이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론에 앞서 안동시 문화 관광 자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 자원은 크게 자연, 문화, 사회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동시는 전통적인 문화 관광 자원이 많은 곳으로 분류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알아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입니다.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5월 문화가 있는 날 콘서트를 무관중 공연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방송하였습니다. 또한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은 공연뿐만 아니라 전시전 또한 진행하는데 밀폐된 공간이 아닌 야외 공간을 활용하여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대비하여 소독 및 발열 체크, 방문자 명단 작성 등 방역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 공연단 섭외가 어려워지면서 탈춤 페스티벌의 위상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안동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고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안동을 찾아 경제 유발 효과를 낸 것으로 알려진 축제가 열리지 못한 데에는 다른 방안이 없어서입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로 인한 축제 취소권은 안동시의 지역 경제 또한 타격이 입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발전 가능한 안동시 관광자원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는 문화관광자원 차원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안동시 문화관광 자원을 방문하는 방문객 증대를 위하여 산업관광 자원인 대마초를 햄프산업과 관련지어 발전 가능한 산업관광 자원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마초에 대한 인식입니다. 누구나 대마초에 관하여 묻는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불법 마약에 관련된 내용일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유명 연예인들이 대마초를 소지하거나 이용하여 조사 및 처벌을 받았다는 비슷한 내용을 한 번쯤은 접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마초는 오직 마약이라는 선입견과 다르게 각종 치료 효능을 지니고 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대마초는 마약 성분 THC도 들어있지만 치료 효능을 가진 성분 CBD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치료 효능은 진통, 암, 파킨슨병, 뇌전증, 우울증 등 여러 가지의 병에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안동시에서는 2018년부터 대마를 이용한 햄프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햄프 산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햄프 산업이란 용어 그대로 대마, 삼을 이용한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대마초 사티바 식물이 비정신 자극성 품종인 삼은 이미 식품, 섬유, 건설, 개인, 위생 및 영양제와 같은 성숙한 여러 시장에 통합되고 있습니다. 세계 산업 마약 시장 규모는 2017년 39억 달러로 추산되며 예측 기간 동안 연평균 14%가 증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용한 대마초의 친적인 삼은 전 세계의 기술 주도 시장과 경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혁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현재 안동시 또한 대마 규제 자유 특구를 지정받았습니다. 따라서 대마초를 안동시에서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관광객 유치 관광 상품의 유통을 기존 문화 관광 자원과 산업 관광 자원을 이용하여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마초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치료 또한 가능하며 다양한 방면에서 대마초를 이용한 치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동시 관광상품화의 방향성입니다. 우선 대마초 테마파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안동시 발전 가능한 관광상품은 위 내용 중 관광자원으로 발전 가능한 상품인 대마초를 이용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대마초 내에 속한 치료 효능 성분을 이용한 의료산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마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전시 및 소개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서 대마초를 체험해 볼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안동시는 7월 8일 정부가 안동시 일부를 경북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하여 이곳에 2021년에서 2022년 약 2년 동안 450억 원을 집중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햄프 산업은 매년 24%씩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오는 2022년쯤이면 세계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을 웃돌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고로 이 말은 대마초를 이용한 관광산업이 충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추후에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발전적 안동 화해 페스티벌의 활성화입니다. 현재 안동시는 화해 페스티벌에서 화해탈을 메인으로 한 탈춤과 탈 제작 공방 및 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관광에서는 그 지역의 문화와 더불어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성장을 할수 있습니다. 화해 페스티벌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의 할로윈과 같은 문화를 받아들여 기존의 페스티벌과 융합해서 화해탈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탈들을 축제 기간 동안 즐길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여러 체험 부스를 설치하고 공연, 퍼레이드, 오픈클럽 등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체험 부스의 종류에는 아래와 같이 탈 만들기 체험 부스, 세계 각국의 문화가 담긴 탈 전시장, 탈 판매 부스와 같은 행사를 진행합니다. 공연은 세계 댄스 대회를 열어 여러 세계 댄스 팀을 섭렵하여 경연을 펼치는데 각 팀마다 나라를 표현하는 탈을 만들어서 착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나라의 페스티벌이 취소되는 가운데 안동 화해 페스티벌은 탈 안에 마스크 필터를 부착시켜 자연스레 불편함을 없애는 동시에 탈을 모두가 쓰고 다니면서 탈을 쓰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일반화시켜 공연을 편하게 그리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을 만든다면
화해 페스티벌이 국제적인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넘어가서 포스트 코로나 안동시는 문화 관광 자원과 산업 관광 자원의 조화로운 융합을 통하여 관광 상품을 발굴해야 합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문화 관광 자원인 안동 화해 페스티벌은 해외의 할로윈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활성화시켜야 하며 이와 더불어 산업 관광 자원인 햄프 산업을 문화 관광 자원과 융합하여 테마파크를 설립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발전된 안동시의 관광자원에 대한 관광객들의 인식을 하해탈, 하해마을과 같은 기존에 잘 알려진 문화자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산업관광자원인 햄프산업을 활성화시켜 코로나 시대 이후의 발전된 안동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해 독일마을 축제를 활용한 외국인 유치 방안 증대 방안에 대해 설명할 박대영, 박병진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안 배경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래 관광객 시장은 일본 시장, 아시아 시장, 유럽과 미국 시장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본은 한국 인바운드 시장에서 44%가량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은 한국과 같은 동양 문화권에 있어 한국 인바운드 시장 중 약 23%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구미 시장은 일본 시장이나 아시아 시장과는 달리 소위 서양 문화권에 속해 있는 시장으로 한국 인바운드 시장 전체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 관광의 가장 큰 시장 고객으로서 이를 관리하고 꾸준히 관광객을 유치하여 한국 관광의 큰 손님으로 유치 및 증진 방안에 대하여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중국은 초기의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1979년 10월 개혁 개방 방안 이후 경제와 더불어 관광 산업의 개발에 대한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관광 체제를 확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관광 산업은 하나의 산업으로 규정되지 못하고 국가 외교와 관련된 외국 손님들의 환대와 연관된 서비스 부분 중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관광산업을 발전과 함께 중국은 90년대부터 매년 10% 안팎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면서 2010년대에 평균 5%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빠른 경제 발전에 따라 중국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의 위기감 속에서도 농가 소득의 새로운 대안으로 전통식품 생산에 관심을 갖게 됨에 따르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통식품이 지역 특산품 형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전통식품의 하나인 곶감은 건조 가공식품으로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묘사한 전래동화가 있을 정도로 역사가 오래된 식품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통 곶감은 품질 개선, 위생적 처리, 기능 성부가 등으로 제품의 고급화 다양화가 이루어질 경우 국내 시장은 물론 수출 시장에서도 유망식품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군 동상명 고종시 곶감은 조선시대부터 임금님께 진상하는 명품으로 궁중에서 분을 조미료로 사용할 정도로 강도가 뛰어나서 전통식품으로 그 명맥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고종시 곶감의 생산지역인 동상면은
망경단 수계의 상류에 속하는 송전지역으로서 자연광이며 감 재배로 친환경 생산이 가능하고 지역 고유 품종인 고종씨는 단이 결실력이 강하여 지역 환경 조건과 맞아 씨가 거의 없고 당도가 높아 소비자 선호도가 매우 높아 타 지역보다 경쟁 우위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안전 농산물과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자가 소비나 선물용으로 씨가 없고 총정지역에서 생산된 동산 곶감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품질 곶감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생산 기반 시설 확충과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됩니다. 또한 소비자 욕구에 만족하는 최고의 품질을 공급하기 위한 유통 구조 개선과 공동 마케팅 등 공동 브랜드 개발을 통한 제품의 이미지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관광산업은 하나의 산업으로 규정되지 못하고 외교와 관련된 외국 손님들의 환대와 연관된 서비스 부분의 일종이었습니다. 관광개발 영역에서 축제와 이벤트는 관광 자원의 자원 중 가장 빠르고 성장하고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제는 새로운 대안 관광으로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 가능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며 사회적,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문화 관광은 지역 주민에게 지역 문화를 보존하고 전수함과 동시에 관광객에게 지역 문화의 홍보 지역민의 적응심을 고취와 재정적인 공헌 동시에 국가 이미지 향상 효과도 큽니다. 그런 이유로 현재 각 지역별로 이러한 축제들을 유치하고 홍보하려 애쓰는 실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축제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시장을 상대로 어필할 수 있는 매력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알려진 축제는 처음부터 널리 알려지거나 호화스러운 것이 아니었고 단지 장기적인 서비스 품질이나 품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안 개요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맥주의 나라 독일에서는 1년 중 각 지방의 특색에 맞춰 전국에 걸친 맥주 축제가 열리는데 그 중에서도 축제 기간 중 1,000여 개의 고유 민속 행사가 개최되는 세계적 관광 명소인 미넨 맥주 축제가 가장 유명합니다. 미넨은 인구 약 130만 명의 남부 독일의 중심 도시이며 독일 제3의 도시입니다. 따라서 남의 독일 마을 축제도 독일의 미넨과 유사한 도시로 보고 세계 제1의 도시로 급부상할 수 있을 겁니다. 경남 지역의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대구를 바라보며 세 가지 제안을 해봅니다. 첫 번째, 지역적인 국내외 관광객 육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추진. 두 번째,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 확충. 세 번째,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경쟁력을 가진 관광 자원 확충. 세 번째로 제안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해 독일 마을 맥주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관광지와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차량 운행 등 자세한 정보와 남해군 관광정책과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쇼핑도 하고 먹거리도 먹을 수 있고 상품도 구매할 수 있는 거리 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토론시 언급되는 틈새 시장을 노려라 고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아직 부족하며 각종 드라마에서 남해를 홍보한 내용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봅니다. 중국 관광객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별에서 온 그대만 보고 하더라도 한국의 이미지는 치맥과 함께 급부상했지만 효과가 별로 없는 듯합니다. 대표적으로 강남스타일이 전세계에 서울의 강남을 알리고 소개한 것처럼 남해군도 틈새시장을 노려 중국인, 일본인의 정서를 고려한 드라마를 촬영하여 수출하는 것도 제안하려 합니다. 특색있는 체험 테마 관광상품 운영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 패션, 뷰티, 한방 미용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부산 광역시만 보더라도 시장 내 아리랑 거리,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식당과 일본인, 러시아 전문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구에도 있기는 하지만 인지도 면에서 아주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쇼핑도 하고 먹거리도 먹을 수 있고 상품도 구매할 수 있는 거리 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 확충입니다. 남해부는 관광 발전 및 외래 방문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에서는 우수하다고 평가하고는 있으나 서울, 부산, 인천의 도시와 비교해보면 외국인을 유치하는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서울 이화여자대학에 중국인 관광객이 엄청나게 모인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조사해보니 이화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로 돈을 많이 번다라는 속성을 중국인 관광객에게 자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각종 아이디어 공모전, 외국인 유치 방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하여 지속적인 유치에 힘과 노력을 쏟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경쟁력을 가진 관광자원 육성입니다. 우리나라 지역별로 대표적인 축제가 많은데 남해하면 떠오르는 것이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축제를 예를 들면 무주 반딧불 축제는 작은 발광 곤충에 불과한 반딧불이를 통하여 그동안 도시와 산업화로 인해 무분별하게 파헤쳐지고 소외되어버린 지구환경을 복원, 보존하고자 하는 무죄 노력과 몸부림을 하나의 축제로 승화시켜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마련한 축제입니다. 각계 인사를 만난 금산군 인삼선양위원회가 주관이 되며 1982년 10월 1일까지 제1회 금산 인삼축제를 개최하여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 마을 축제를 선두로 하여 축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추후 보완 계획이 있습니다. 추후 보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에는 처음 참가한 대회라 내용적으로 학생들의 기본적인 자료와 데이터에 의존하여 제안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동부가 국제학생 발표 대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운영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설문지를 만들 것입니다. 만들어진 설문지를 토대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제학 수요 대회 지정 테마 중 안동 문화와 코로나 시대 이후의 여행 관련 발표를 하게 된 김포대학교 항공관광경영학과 김지수, 조유정, 윤혜원, 최대희입니다. 발표 순서는 주제 소개, 명소 소개, 코로나 시대 이후 여행 순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야경 좋아하시나요? 저희 발표 팀원들끼리도 여행을 꽤나 자주 다니는 편인데 모두 노을 지는 밤하늘과 야경을 좋아해서 늦은 오후 시간대 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술 발표 대회 주제로 저희는 안동의 야간 여행에 대해 발표해 보고자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행을 할 때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 오후보다는 이른 오전부터 여행 일정을 시작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보통의 틀을 깨고 저녁 여행이라는 선택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녁 시간대의 저렴한 교통수단이 지갑이 가벼운 학생들에게는 부담을 덜어주는 기회가 되며 바쁜 현대사회에 쉽게 휴가를 떠날 수 없는 직장인들 또한 보다 쉽게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낮에 집중화되는 관광지를 늦은 저녁에도 활성화시키는 요소로 사용해 지역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녁 여행의 장점과 매력을 조금이나마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안동의 야간 여행 명소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소로는 안동루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루는 2008년 1월에 조성된 2층 전통 양식 건축물로 역사적으로 오래된 유적지가 아닌 안동댐 여행 코스가 유명해지며 새로 조성된 인공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안동에 대해서 알아볼 때 가장 감탄을 금치 못했던 장소가 바로 이 안동루인데요.
노을 지는 시간에 맞춰가면 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로 흐르는 낙동강과 월영교를 함께 볼 수 있는 정말 한편의 그림 같은 장소입니다.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장소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추천드리는 명소입니다. 또 다른 명소 낙동강 음악 분수는 분수 가동뿐만 아니라 음악과 함께 레이저쇼도 함께 진행됩니다. 분수대 가장자리에는 안동의 대표 문화재이며 탈 가운데 유일하게 국보로 지정된 하회탄이 새겨져 있으며 약 25분간 가동되는 분수쇼를 전통의 도시 안동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사는 이 일산에도 호수공원이라는 큰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호수공원에서도 노래하는 분수대라고 정해진 시간에 음악과 함께 레이저쇼를 동반한 분수를 가동합니다. 이 호수공원은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저도 자주 방문하고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안동 낙동강 음악분수 또한 하나의 문화명소로 크게 자리잡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되길 바랍니다. 안동 국제 탈출 페스티벌 축제는 매년 9월 마지막 주에 열리며 매년 새로운 축제 테마로 다양한 모습을 선보이는 축제이기에 언제 가도 새로운 느낌의 축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0대 문화관광축제에 선정한 탈춤 페스티벌은 대한민국 국내 최대 전통문화 콘텐츠 축제로 탈춤을 즐길 수 있는 세계 탈놀이 경영대회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는 한국 탈춤, 외국 탈춤, 마스크 버스킹 대회, 마당부, 자유 창작 공연, 각종 체험, 전시, 행사를 즐기며 대회에 참가해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명소입니다. 다음은 선원의 생태공원 명소입니다. 선원에는 안동 8경 중 제1경으로 꼽히는 곳으로 낙동강의 지류인 반변천을 절벽을 휘돌아 흐르는 곳에 형성된 넓고 깊은 소와 주변의 언덕을 가리킵니다. 혹시 선원의 재미있는 유해 알고 계시나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르려던 인어를 도와준 어슴이 승천한 용으로부터 넓은 들판을 선물로 받았다는 전설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 선어대에는 순수한 자연의 모습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겨울에는 갈대밭, 봄, 여름, 가을에는 강을 따라 다양한 포토존이 형성되어 있어 나만 알고 싶은 명소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한적한 명소입니다. 안동의 가장 유명한 명소를 찾아보면 바로 이 월영교가 나오는데요. 이 월영교는 한 부부의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나무 다리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위해 머리카락을 뽑아 한켤레의 미투리, 즉 집시를 지어 애절하고 숭고한 사랑을 기념하고자 미투리 모양을 담은 다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어두워질 때쯤에 월영교 다리 위를 밝히는 등불과 함께 주변 강에는 보트가 떠다니는데 이 월영 야행축제기라고 하는 특별하게 달보트가 강을 떠다닌다고 합니다. 하루 세 번 운행하는 분수쇼와 함께 다양한 먹거리까지 꼭 월영교에 들러 많은 체험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저희의 주제는 야간 여행이지만 또 낮에 예쁜 명소 소개해드리지 않으면 좀 섭섭하잖아요. 야간 명소만 소개하면 저 없어요. 그쵸, 혜원 씨? 네, 맞아요. 저희는 정말은 한국인이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낮에 예쁜 명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영대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 약 64m의 높이의 절벽입니다. 마을에서 부영대까지 나루터에서 배를 이용하여 들어가야 하는데 날씨에 따라 들어가지 못하는 날도 있다고 합니다. 또 매포소에서는 따로 고지를 해주지 않아 들어가기 전에 미리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부영대는 선비들이 좋아했던 산수입니다. 부영대 정상에 올라서면 하회 마을 모습이 광활히 내려다 보이는데 선비들은 정신을 가다듬고 한 분에 집중할 때 이 장관을 보기 위해 부영대의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마음이 한적해지는 이곳에 한 번쯤 모두들 와보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는 만유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유정은 늦게 얻은 휴식, 만년 동안 쉬는 곳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회점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이루어진 정자인데 현재는 수리를 통해 다소 변형이 있지만 조선 후기에 양식이 보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만회점을 잇는 외길은 통나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통나무 외길은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 나온 이후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또한 만유정 주변에 있는 계곡 바위에는 나의 집에는 보물이 없다. 오로지 보물이란 청백뿐이다 라는 글이 적혀있어 김계행 선생의 청백한 삶과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낙당 물개공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당 물개공원은 안동댐 수력발전소 입구 좌측에 위치해 있고 주변 수자원 환경과 어울리는 숲길과 정원을 조성하고 있어 탐방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안동 도심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다고 합니다. 나무 아래 곳곳에 벤치가 있어 안동 시민은 물론 여행객들에게도 사랑받는 휴식처입니다. 또한 안동댐까지 둘러싸인 산책로와 월량공원까지 이어지는 수변 데크가 있어 평상시 산책 코스로도 완성맞춤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뢰예술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뢰예술촌은 조선 숙종도에 조성된 예술촌으로 현재는 예술인들의 상상 활동과 연수 장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전통생활 체험장, 유교연수원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뢰예술촌에서는 컬러링북 그리기, 책갈피 만들기, 포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예술인들에게만 개방되는 공간이었으나 최근에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각종 SNS에 화제가 되어 지금은 1년 전부터 예약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아주 인기 있는 한 플레이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민박도 가능해서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한옥을 즐기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찾아본 명소들만 해도 여행하기 좋은 장소들로 넘치는데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행은 물론 모이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바이러스로 인해 침체된 여행이 살아난 코로나 이후의 여행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올해 말에 중고속철도 차량이 EMU-250이 개통될 예정으로 현재 청량리호부터 4시간가량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 중반대로 대폭 감소한다고 하니 안동에 많은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겠죠? 관광객 유형을 살펴보자면 코로나 이후 여행의 트렌드가 1인 또는 소규모의 모임으로 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안 그래도 1인 활동이 활성화되어 가던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1인 혹은 소규모 활동이 당연시한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고 1인 활동을 향한 시선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유행 어플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직접에서 동행자를 동원한 형식의 여행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미뤄왔던 모임이나 여행이 다시 활성화되어 다수 인원 모임 여행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수 인원은 관광지나 교통계에서 단체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이 이점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인원에 국한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누구에게나 할인 환경을 넓힌다면 관광객 유치에 더욱 도움이 될 방안이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관광객 개발 방안으로는 주목받지 못한 관광지 주변에 야시장과 푸드트럭, 각종 축제 등을 개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푸드트럭 같은 경우 코로나 이후에는 개인 위생을 중시하고 실내보다는 야외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남아있어 상황에 적절한 즐길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야간 여행 및 코로나 이후 시대의 여행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들의 일상에 평화가 찾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